하나, 둘, 셋. Hi everyone, this is Jake. 글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11년 K-POP. 걸그룹의 향연이 네.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네네. 2010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. 네네. 확실히 사운드 퀄리티도 빌보드 차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마스터링이라든지 믹싱이 그렇게 많이 뒤지는 편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보컬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월등히 좋아져서 네. 예,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해가 되고 있더라고요. 네.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그 댄스 뮤직에 특화가 돼 있었는데 그 댄스 뮤직이 이 시기에는 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원래 잘했던 거랑 섞이고 그리고 그때 연습생 했던 사람들이 뭐 R&B 보컬이나 이런 팝 네. 쪽을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이게 섞이면서 이제 K-POP이 좀 많이 확 떠오르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일단 그 차이나머니가 네. 저 때는 중국이 제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. 2000년도 중반부터 이제 2015년도까지 차이나머니가 많이 들어와서 프로덕션이나 이런 퀄리티들이 확 월등하게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. 네, 2011년도 K-POP 저의 첫 번째 픽은 아이유의 좋은 날. 아이유 3집 리얼의 타이틀곡이자 아이유를 가요계의 여왕의 반열에 올린 대표곡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. 그 전에 아이유 씨는 좀 안습이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 전에 뭐 잘 될 것 같은데 그 빛을 많이 못 본. 그 전에는 통기타 들고 나오는 뭔가 소녀의 이미지였다가 네. 마시멜로우 하고 막 이러면서 이미지 변신이 있었는데 네. 좀 안타까웠었어요. 보면서. 맞아요. 아 쟤는 되게 똑부러지게 생기고 귀엽게 생겼는데 쟤는 뭘까? 살짝 트위디 닮아서. 아 맞아요, 맞아요. 트위디 닮아서 저는 아 쟤 트위디랑 되게 닮았다 생각했었는데 좋은 날로 빵 터지는데 음악적인 면이나 인기나 이 두 가지를 다 잡았던 것 같아요. 네. 이게 원래 일렉트로닉 뮤직이 그때 이제 되게 인기 성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피아노랑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들 조금 더 라이브틱한 음악을 했고요. 3단 고음으로 해서 본인만의 성량을 좀 보여줬죠. 그룹에서 할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네. 또 춤을 원래도 댄스곡을 했었지만 춤을 추면서도 라이브를 완전히 소화를 잘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었고요. 네. 그 삼촌 팬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? 이제? 네. 저만 해도. 뮤직비디오도 되게 신선했고요. 지금까지도 솔로로 해서 아이유 같은 스타일로 된 친구는 없었죠. 이렇게 잘 된 친구는 없었죠. 네. 자, 뮤직 스타트.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기둥 한 세 개는 세워주신 네네. 아이유님의 로엔을 만들어주신 우리 아이유님의 좋은 날이었습니다. 네,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기 크루가 한 3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죠. 와우. 네, 근데 그 크루들이랑 같이 작업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래갖고 로엔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계속 작업을 하게 됐다고 하고 지금도 같은 팀들이랑 같이 한다고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아이유 씨 보는 것도 좋았지만 네. 뒤에 그 파트너 네. 저 아는 동생이긴 한데 재현이의 오랜만에 또 어릴 때 모습을 보니까 반갑네요. 아는 사람을 보면 좋죠. 네네네. 네. 와니 씨도 반가웠어요. 네.